we'll get to it, boys. Let's kick this. 이거는 베타 테스트지? 좀 많이 기다리셔야 됩니다. 오래 걸리겠다. 네. 오늘 며칠이고 4월 17일이지 사이버 그거 개강 때문에 좀 많이 바쁜데 그래도 여러분들한테 이 마인크래프트 RTX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웨이코스나 다른 회사들에서 마인크래프트에 대해서 좀 안내를 해달라고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공부를 좀 했어요. 엔비디아에서 만든 6개의 맵이 있습니다. 수중모험. 그래 이걸로 2070 슈퍼를 가지고 테스트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마인크래프트에서 몇 프레임 정도가 나오느냐, RTX를 ON하고 업스케일링, 그러니까 DLSS 2.0을 오프인 상태에서, RTX를 ON을 하고 DLSS를 ON한 상태에서, DLSS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따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저도 잘 몰랐던 개념인데 이번에 공부를 좀 많이 했어요. 어찌 보면은 RTX보다 DLSS라는 개념이 저는 개인적으로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자, 지금 상태는 어드밴스에서 레이트레이싱과 업스케일링을 끈 상태.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마인크래프트하고 뭐 별반 다르지 않은 태양이 어느 쪽에 있나? 아 보이는데요? 그리고 프레임을 한번 태양이 여기 보이고 프레임이 지금 90에서 144까지 85에서 제가 왔다 갔다 하면 움직이 네. 75에서 150까지라고 보면 되겠네? 레이트레이싱을 한번 켜보겠습니다. 레이트레이싱을 켜면은 업스케일링이 같이 켜져요. 그래서 업스케일링은 끄고 한번 보겠습니다. 레이트레이싱이 켜져 있는 상황입니다. 마인크래프트 특유의 사각형, 투박한 디자인 자체가 완전히 변하는 건 아니지만 빛의 반사나 이런 것들, 이렇게 출렁출렁거리는 이런 모습들, 햇빛이 반사되는 거, 이런 것들, 여기 보면은 이렇게 찰랑찰랑한 이런 부분들. 그런데 문제는 레이트레이싱을 켜버리면은 프레임이 30대 중반밖에 안 나와요. 35에서 42 정도까지. 자, 그런데 여기서 DLSS를 한번 켜볼게요. 자, 업스케일링 해가지고 다시 들어가 보겠습니다. 화면이 뭔가 달라진 게 느끼지나? 아니요. 없지? 화면이 달라진 거를 느끼기는 사실은 힘들어요. 그런데 프레임이 55에서 60 정도까지가 나오고 있죠? DLSS를 ON을 시키면은 프레임이 더 잘 나오는 거야, 게임에서. 자, RTX를 오프 시킨 화면에서 조금 더 다른 배경으로 가서 한번 보도록 하자. 이번엔 어디를 해볼까요? 이번엔 뭐 이런 데 좋겠다. 빛 반사가 잘 보일 것 같아. 지금이 RTX가 꺼져 있는 상태인데 한번 쭉 주위를 한번 둘러봐봐. 144 고정 나오네요. 144 프레임 잘 나오죠? 잘 나오고 한번 쭉 주위를 한번 쭉 둘러봐. 이제 하늘을 한번 쳐다봐봐. 여기 빛이 들어오는 이런 부분들 잘 봐나? RTX를 켜봐봐. 업스케일링도 켜고. 자, 다르지? 빛이 그대로. 그런데 조금은 RTX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맵의 설계 자체를 그렇게 한 부분도 있기는 있어. 이런 것들도 여기 한번 비춰봐. 이쪽 가까이 가봐봐. 여기가 지금 빛이 반사가 되는 거지. 이 상태에서 RTX를 한번 꺼봐봐. 자, 뭐야? 내려봐봐. 아무것도 없지, 그지? 여기는 빛 보라고 만든 곳이네. RTX를 체험해보라고 만드는 공간인 거지. 한번 켜봐주자. 그럼 체험해라고 만들었으니까 이렇게 끝내주지. 근데 프레임은 여기는 80프레임까지 나오긴 한다, 그지? 여기는 배경이 좁아가지고. 예스고. 님이 보여요. 자, 여기서 그런데 우리가 DLSS를 한 번만 꺼보자. 보고 프레임이 확 떨어지지? 네. 근데 눈으로 보기에는 어때? 원칙적으로는 이게 원본이야. 그러니까 화질은 더 미세하게 더 좋을 수도 있어. 우리가 눈으로는 못 느끼지만 DLSS라는 기술로 우리 눈에 보이는 건 똑같으면서 프레임은 더 높아지는 거야. 그거를 설명해 줄게. 나 일로 와봐. RTX는 말 그대로 빛을 추적하는 거야. 거울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반짝이는 뭐 목욕탕 타일이 될 수도 있고 총이 있다고 하면 이 총이 탕 반사돼가지고 이 총의 그림이 보이는 거야. 옛날 게임들 예를 들어서 이렇게 거울이 있어. 사람이 이렇게 뚝뚝뚝 지나가잖아? 네. 근데 거울에 사람이 비쳐. 거울에 비치는 그림은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는 반사된 것처럼 보이지만 게임 안에서는 실제 반사된 게 아니고 그래픽 디자이너가 그냥 거울 안에다 그림을 그려놓은 거야, 이거. 네. 그지? 그러니까 요만큼 움직일 때 그림에는 요렇게 펼쳐놓고 요만큼 움직일 때 그림에는 요렇게 해놓고 거울 속에다가 그림을 넣어놓은 거잖아. 네. 그게 이때까지의 게임이었는데 RTX는 뭐야? 그냥 말 그대로. 그렇지. 아니면. 여기다 거울이라고 딱 세팅을 해놓으면 내가 딱딱 움직이면은 정말 사람이 움직이는 것처럼 거울이 반사되고 반사돼서 모습을 보여주는 거지. 네. 그게 가장 완벽하게 보이는 게 이제 자동차 레이싱 게임에서. 이때까지 자동차 레이싱 게임을 하면은 자동차 옆에 그 백밀러나 룸밀러에 비춰지는 자동차의 그림이 그냥 그래픽적으로 그냥 집어넣어 놓은 거잖아. RTX가 들어가게 되면은 이 자동차의 백밀러에 보이는 자동차가 실제 내 뒤에 와 있는 그게 그냥 그대로 반사돼서 내 화면에 보이는 거야. 게임이 엄청나게 무거워지겠지. 그죠. 이게 이제 RTX지. 그러니까 조금 전에처럼 마인크래프트를 하는데
RTX를 탁 켜버리면 프레임이 한 40%로 훅 떨어져 버리는 이런 증상이 생기는 게 아이언맨이 날아가는데 아이언맨 갑옷에 막 반사된 게 막 보이잖아? 네. 아이언맨 옷 갈아입을 때 그렇지만 그거는 컴퓨터 그래픽 디자이너가 막 집어넣어갖고 그냥 하면 되는 거니까. 근데 게임상에서는 어떻노? 게임상의 오브젝트 나뿐만 아니고 상대 캐릭, 적들이 항상 정해진 방향으로 움직이나? 아니지. 네. 다 천차만별로 움직일 거 아니야? 그쵸. 내가 플레이할 때하고 네가 플레이 또 다르고 그 모든 것에 대해서 빛의 반사각을 생각해서 보여줘야 되니까 엄청난 부하가 생기는 거야. 그래가지고 기본적으로 그래픽카드의 성능이 올라가야 되고 2060 이상의 그래픽카드가 들어가는 거고 2060 갖고도 사실은 안 되고 2070, 80 이런 그래픽카드를 찾는 거지. 배틀필드 5나 이런 게임에서는 RTX를 넣어놔도 사실 사람들이 느끼기가 힘들어. 누가 게임하면서 그제 그 백미를 막 보고 있고 누가 막 게임하면서 M4A1에 그 반사되어 있는 뭐 그 햇빛 보가면서 게임하나? 하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슈팅 게임에서 그런 걸 구해내기엔 사실은 힘들어 하기는. 근데 마인크래프트는 좀 단순하잖아 텍스트 자체가. 그렇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가능한 거지. 자, 그런데 여기서 마인크래프트에서 레이트레이싱 말고 또 하나 여기 업스케일링이라고 돼 있는데 DLSS 2.0이라는 게 들어가 있어. 요거 나도 공부한 거야. 우리 그런 거 본 기억나지? CSI 과학수사대 같은 거 보면은 쪼매난 증명사진을 이렇게 확대해가지고 선명하게 보이는 거. 네. 원래 벡터 이미지가 이거 비트맵 이미지니까 사진이나 증명사진 같은 거는 확대하면 이런 식으로 깨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니야. 그죠. 그지? CSI 과학수사대 보면은 삐리삐리삐리삐리 해가지고 막 딥러닝 기술을 이용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깨어져 있는 선 하나하나를 이렇게 다시 선명하게 만들어내는 이런 거. 옛날에 이런 거 보고 야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라 뭐야 픽셀 자체가 없는 건데 어떻게 이게 되냐 했는데 이게 왜 됐노? 딥러닝 기술을 이용해 가지고 이게 다 계산 해놔 가지고 이렇게 확대를 해도 깨진 화면을 다시 만들어 주는 거야. 아직 DLSS 아니다 만들어 주는 거야. 아직 아니에요? 아직 아니야. 근데 잘 들어, 사진 한 장은 가능해. 그런데 이게 게임이 됐을 때 우리가 720p의 해상도 사진을 막 돌리는 거하고 1080 해상도의 화면을 막 돌리는 거하고 컴퓨터가 어떤 게 더 힘이 들겠나? 1080. 당연히 힘이 들겠지. 네. 렉이 생기겠지. 그러면 좋은 방법. 여기서 방법을 생각해보자. 게임상에서 720p의 그림을 1080으로 넓히면서 장면 하나하나 이렇게 깨지는 거를 딥러닝을 이용해서 이렇게 바꿔주는 거지. 그렇죠. 오, 그게 DLSS. 그러니까 컴퓨터는 720p의 해상도의 게임을 지가 1080 장면 하나하나를 그 순간순간에 프레임을 다 이렇게 바꿔낸다는 거야. 이해됐지? 네. 그러니까 아까 DLSS를 켜니까 프레임이 살아나는 거야. 이때는 마인크래프트가 1080을 돌렸는데 이때는 프레임은 좀 다를 수 있어. 720을 돌리는 거지. 그러니까 컴퓨터는 지가 숨이 덜 들잖아. 그렇죠. 그러면서 그래픽카드의 DLSS 기술을 이용해가지고 매 장면 하나하나를 요렇게 선명하게 바꿔주는 거야. 나도 이거를 몰랐는데 이번에 공부하면서 알았지. 부끄러운 일이지. 모르면 공부해서 배워야지. 그지? 이번에 마인크래프트 RTX라는 게임이 나오면서 많은 분들이 이 RTX에 대해 중점을 맞추는 것 같은데 나는 RTX보다는 어쩌면 DLSS 2.0 이게 더 중요한 기술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 마인크래프트가 처음에 개발이 될 때는 자바 기반으로 개발이 됐는데 그렇죠. 마이크로소프트가 인수를 하면서 윈도우 기반에서 만드는 거다. 자기들이 윈도우를 만드니까. 저 밑으로 내려가보자. 저기 마을인가 봐. 근데 문이 있는데 왜 굳이. 아, 마인크래프트가 엄청난 돈이 되나 봐. 어휴, 엄청 많이 팔렸습니다. 사용자가 엄청 많으니까. 그럼요. 그러니까 이걸 놓칠 수는 없고, 그리고 엔비디아에서는 RTX라는 개념을 보여줄 수 있는 아주 어찌보면 사용자 유저도 많으면서 텍스트가 단순해가지고 표현하기 좋은 그런 게임을 찾다 보니까 만들어진 그런 게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 조금 아쉬운 거는 보시다시피 프레임이 조금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이런 부분이 조금은 아쉬워요. 이게 2070 슈퍼인데 이 프레임이 나온다면은 그래서 다음에 며칠 후에 그렇게 해보자. RTX 2060부터 2070 슈퍼, 2080 Ti 이렇게 세 가지를 가지고 각 프레임의 변화 어떤 변화가 나오는지 그거로 또 한번 또 이상 요 영상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능 비교하는 영상에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업스케일링. 그래 업스케일링 한다고 이제 왔네.